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뭐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어서 워낙에 있던 뼈를 지금 이 부분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서 더 갸름하게 만들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갈아내서 더 작게 만들 거. 그 다음에 여긴 부족한데. 그 다음에 여기 뼈도 안쪽으로 말려있던 거를 바깥으로 좀 더 뺀 거죠. 아이고. 이쪽도 제거하고 플레이트 빼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좀 정리해주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데 지금 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볼륨을 줘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륨을 이쪽은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여기를 볼륨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가능한 한 대칭에 맞게 볼륨 차이가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턱도 조금 더 전진을 시키기 쉽다 그러면 전진을 시켜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맞춰서 이 뼈는 또 갈아내고 그 없애고 그 다음에 광대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연결해주고 여기를 연결해주는 또 보형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뼈를 다 고정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계획을 하고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실제 수술 결과와 이제 실제 수술 결과와 이제 시뮬레이션 모습 이제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요. 이게 시뮬레이션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예요. 보면 이 시뮬레이션한 모습하고 수술 후 모습이 얼마나 똑같으냐가 사실 수술 정밀도예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 없고 여기 볼륨 채워주고 여기는 좀 깎아서 없애고 여기도 볼륨 좀 만들고 여기도 깎아서 없애고 여기 볼륨 좀 만들고 이렇게 계획했던 수술이 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수술하고 CT 모습이에요. 다른 각도에서도 보면 여기 이렇게 볼륨 만들어주고 여기는 좀 깎아내고 여기는 더 전진해서 살짝 보형물 만들어준 경우고요. 이게 디자인된 모습, 이게 실제 수술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한 거죠. 이렇게 여기가 꺼진 모습을 있는데 이렇게 꺼진 모습, 패인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여기는 이렇게 메꿔주는 이런 보형물로 만드는 거고 실제 수술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수술 결과랑 거의 이제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까지 하기가 사실은 이제 제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사실은 꿈이었죠. 어떻게 하면 해결이 안 되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기까지 근 6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 광대를 이제 많이 줄여놓으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광대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요 뒷광대 여기가 이렇게 단차가 지잖아요. 이렇게 광대 수술할 때 여기 이렇게 계단 형상으로 된 플레이트를 쓰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광대를 더 줄일 수 있냐라고 저한테 오셨고 이 부분은 더 줄일 게 없다. 이 체부는 더 줄일 게 없다. 정 원하면 여기만 줄이자. 여기만 줄이자. 이제 이렇게 하고서 제가 여기만 줄여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이 환자가 더 줄여줄 수 있다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남아있는 뼈가 많지 않아서 별로 줄일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된다니까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사람은 얼굴 작아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이쪽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뭐 금속 고정한다고 금속만 잔뜩 들어있는 모습이고 근데 문제는 이쪽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더 들어간다고 밀어넣다 보니까 하악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체부 광대가 이 광대 절편이 거의 달랑말랑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이 광대 활의 거리예요. 우측은 3mm 정도 되고 좌측은 2.6mm. 그럼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더 줄이면 뼈끼리 부딪혀서 임핀지먼트라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입을 못 벌리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씹을 때마다 아픈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광대 또 활이 또 들짝날짝 거리다 보면 뼈가 체부가 안 붙고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뼈가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환자가 또 더 저 줄이고 싶어요, 더 줄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들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또 더 줄여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제일 좁은 데가 오른쪽은 1.86mm 됐고 이 왼쪽은 1.29mm, 1mm면 거의 붙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러면서 이제 환자가 입을 못 벌이고 아픈 거죠.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실제로 재수술한다고 온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스크류를 이렇게 박아야지 90도로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못 박아요. 왜? 입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벌려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입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최대한 입을 벌려서 찢어서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눈 밑 뼈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크류를 못 박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억지로 어떻게든 박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뼈에다가 90도로 박힌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뼈 위에 그냥 달려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여기도 달려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고정이 제대로 됐을 턱이 없죠. 그래서 고정이 제대로 안 되고 덜렁거리고 뒤에도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점점 더 작아지고 흡수가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뭐 절골을 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박혀있죠. 이거는 수술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정을 못할 상황이면 사실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가지고 여기를 고정해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기구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류를 박을 바에는 안 박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쓰고 있는 90도로 꺾인 스크류가 있어요. 스크류랑 드라이버 드릴인데 이게 90도로 꺾이니까 이렇게 넣어도 여기서 90도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90도로 꺾인 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다 이렇게 90도로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자로 된 기계는 이렇게밖에 못 박으니까 입안으로 해서 이렇게 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90도로 꺾인 기계가 있으면 입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앵글드 드릴, 뭐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없으신 병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제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차나 뭐 기분 좋은 거 사도 꼭 자기 수술하는 기구는 중고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비병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런 거 안 아끼거든요. 지금 이것만 내자두가 있는데 혹시라도 수술하다가 고장 나면은 또 말썽이니까 스페어로 한두 자루씩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입 안으로 힘들더라도 뭐 두피 열어서 하는 것도 이런 기구들로 해서 입 안에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 이렇게 훅 꺼진 모습들이 이제 생겼고 더 문제는 이쪽에 또 관절을 침범하는 스크류가 이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인데요. 턱관절에 뼈에 제대로 스크류가 안 박히고 관절을 찔러버리니까 입을 못 벌리고 아픈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뼈가 워낙에 있던 CT에서 얘를 바깥쪽으로 뺀 거예요. 보시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컴퓨터상에서 얘를 바깥으로 빼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 뼈를 고정하기 위한 이런 보형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까지도 입안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좀 많이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놔야 뭐 근육이 계속 당기는데 말썽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너무 볼륨이 없어 버리니까 여기도 볼륨을 주기 위한 이런 보형물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녀석으로 이렇게
대칭을 맞추면서 최대한 옆은 안 넓어지면서 또 환자가 약간 이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은 볼륨을 조금 한 1, 2mm 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수술을 마무리 접던 경우에요. 이게 수술 전, 수술 전, 이게 이제 수술 시뮬레이션, 이게 수술 후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요 녀석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을 최대한 맞추는 이런 수술을 진행한 거고요.